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산자를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럭처에 적용될 수 있는 연산자는 한정돼 있죠. 먼저 이제 어사인에 관련된 겁니다. 카피도 어사인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트럭처가 가지고 있는 값을 통째로 복사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변수에다가 통째로 어사인을 한다거나 다 카피의 개념이죠. 또한 function 즉 함수를 부를 때 아규먼트로 패스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도 역시 복사 어사인의 개념이죠. 그리고 함수 안에서 연산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값을 리턴하는 경우 있는데 만약에 어떤 스트럭처를 통째로 리턴한다 했을 때 역시 어사인 또는 카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그 밖에 앞에서 배운 dot 오퍼레이터로 특정 스트럭처의 변수에 한 멤버를 액세스 한다면 다시라는 연산 기호를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n%라는 기호를 어떤 변수의 주소를 가져올 때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스트럭처가 있을 때 그 스트럭처의 시작하는 부분의 주소가 무엇이냐를 찾아낼 때 이 n%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 스트럭처의 포인터를 배울 텐데 그때 이 n%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럭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초기화는 시킬 수 있죠. 이것이 익스터널 베리어블이나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다 상수값으로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레이를 초기화하듯이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럭처에 대한 연산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직접 멤버들을 액세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복잡하고 또 여러 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함수로 만들어 들어서 그런 연산들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함수 하나를 하나 소개합니다. makePoint라는 함수인데요. 이때 return 값이 point라는 structure입니다. 그러니까 structure가 통째로 return이 되죠. 결과 값이 한 덩어리고요. 덩어리가 통째로 return이 돼서 이 함수를 부른 그 함수에서 어떤 변수의 복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함수의 argument는 두 개죠. x하고 y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point라는 구조 안에도 member x하고 y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름이 서로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까 언급한 적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넘겨준 아규먼트 값 정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임시 포인트 스트럭처 변수에 x하고 y 멤버에 어사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로 잡아놓은 포인트 스트럭처의 변수 값이 리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이 통째로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이 makePo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트럭처 간의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ect라는 스트럭처로 screen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point라는 스트럭처로 middle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makePoint를 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prototype을 선언하고 있죠. 먼저 makePoint 함수를 불러서 이때 이제 argument는 0하고 0이 들어갑니다. point 내부에 member x, y가 다 0과 0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pt1에다가 이제 복사해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makePoint를 불러서 그래서 이번에는 xmax, ymax를 이제 그 포인트라는 구조의 xy 멤버에다 각각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pt2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놓는 작업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거는 아마도 어떤 화면의 영역을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가 00이 되겠고요. 이쪽이 xmax, yma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와 같이 두 개의 makePoint 호출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 이 중간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때 이 중간점은 각각 이 rectangle의 x좌표들 간의 평균 그리고 y좌표들 간의 평균이 중간점 좌표가 되겠죠. 자, 이 코드에서는 x좌표들 간의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고요. y좌표들 간의 평균 이렇게 구해지죠. 스크린의 pt1의 x 그리고 스크린의 pt2의 x를 더해서 둘로 나눈 것이고 마찬가지로 y를 평균을 냈죠. 그 두 값, 둘 다 이제 결과는 이제 정수로 나오겠죠. 정수를 갖다가 makePoint에 각각 x, y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 중간값이 여기 point라는 스트럭처의 x, y 멤버 안에 들어가서 그게 통째로 리턴이 됩니다. 그 리턴된 값을 middle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middle에 들어가 있는 x, y 값은 이 중간값의 좌표가 되겠죠. 자, 이제 구조들 간의 연산이 어떻게 함수들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 makePoint를 이와 같이 부르지 않고 이 makePoint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실제 여기다가 풀어다가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makePoint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abstraction,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함수들을 사용한 추상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make 포인트 말고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더 정의해 봅시다. 이번에는 add 포인트입니다. 이때 이 함수의 return 값은 structure 타입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지금 포인트가 빠져 있죠. 오타가 있네요. 포인트 이렇게 선언이 돼 있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argument는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structure 포인트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structure가 통째로 복사돼서 들어가고요. 연산 결과도 통째로 복사돼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add 포인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P1, P2에 있는 X 좌표들끼리 다 더하고요. 또 Y 좌표끼리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P1에다가 전부 다 누적시켰죠. 그리고 나서 P1을 리턴합니다. 자, 여기서 걱정되는 바가 없나요? P1의 값이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한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되는 아규먼트가 넘어왔을 텐데 그것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예, 바뀌지 않습니다. 이 스트럭처 포인트로 이 아규먼트가 넘어왔다는 것은 그 값이 복사돼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P1이 아무리 바뀌어도 원본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임시 변수 P3를 만들어 쓰지 않고 그냥 있는 P1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결국 값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있는 P1을 쓰고 그 결과를 P1에다 담고 P1을 리턴하게 되면 P1에 있는 값만 복사돼서 호출하는 함수로 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함수 PtInRec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점이 주어진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함수죠. 그래서 역시 두 개의 아규먼트인데요. 첫 번째는 포인트 구조고요. 두 번째는 rect 구조의 아규먼트입니다. return 값은 인티저죠. 인티저는 0 또는 1의 값. 그래서 0이면 거짓, 1이면 참의 값을 나타내게 되죠. 이 함수는 주어진 점이 주어진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가 여기 있는 r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r의 내부를 보면은 pt1하고 pt2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걸 확인하는 수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 p의 x좌표가 각각 pt1보다 크거나 같고 pt2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y좌표가 각각 pt1보다 크거나 같고 pt2보다 작은가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 수식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아래는 equal이 있고 여기는 equal이 없죠. 자,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영역이 하나 더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 선상에 어떤 점이 p였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equal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 점이 이쪽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식을 주게 되면은 이 좌변하고 아랫변에는 포함이 되지만 윗변하고 우변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이쪽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이쪽 영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죠. 자, 그것을 구분해 놓기 위해서 한쪽에만 equal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함수는 canonRect입니다. 이거는 어떤 rectangle을 canonical form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canonical form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대상물을 표현할 때 누가 언제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 canonical form입니다. 우리가 rectangle을 표현할 때 보통 네 개의 꼭지점이 있지만 좌하단점하고 우상단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좌상단점하고 우하단점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두 개의 rectangle이 똑같지만 똑같은지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좌하단하고 우상단점을 사용하자 하는 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canonical form입니다. 만약에 근데 연산의 결과나 또는 뭐 누가 실수로 좌하단 우상단을 쓰지 않고 좌상단 우하단을 썼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좌하단 우상단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canonRect가 하는 일입니다. 자, 표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PT1의 좌표는 PT2보다 다 작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크로 min하고 max를 사용을 합니다. min은 뭐냐면 주어진 두 개 중에 작은 거를 골라내는 거고요. max는 주어진 두 개 중에 큰 거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 부호가 서로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매크로를 사용을 해서 두 점들의 x좌표 중에서 작은 것, 또 y좌표 중에 작은 것, 그 다음에 두 점들의 x좌표 중에 큰 것, y좌표 중에 큰 것을 각각 이와 같이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서 표현되는 이 rectangle은 canonical form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리턴하면 되는 것이죠. 요 함수를 푸른 함수에서 그 내용을 어떤 특정 변수에 그냥 assignment로 복사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트럭처의 포인터를 소개할 때가 됐군요. 우리가 어떤 스트럭처가 정의되면 그것으로 변수로 이어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이라는 변수가 포인트라는 스트럭처로 선언이 되어 있죠. 이때 이 앞에다가 asterisk를 이렇게 붙여서 어떤 변수를 선언하면 이것이 포인터입니다. 즉 이 pp라는 이 변수는 포인트라는 스트럭처의 포인터가 됩니다. 말이 좀 중복돼서 우습죠? 포인트라는 스트럭처의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PP가 이 오리진이라는 이 변수를 포인팅 하려면 이 오리진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소를 가지고 오는 연산자, 이 M%죠. 그래서 오리진의 M%를 붙여서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PP에다 어사인하면 PP는 이제 이와 같이 오리진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럭처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죠. dot하고 M%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M%가 사용된 사례를 보게 됐네요. 자, 이와 같이 포인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나 봅시다. 일단 PP에다가 asterisk를 이렇게 붙이면 스트럭처 그 자체가 되죠. 그래서 그때 요 멤버를 액세스하는 dot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인터로부터 스트럭처를 얻어서 그 이후에 멤버를 액세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만 말고 이와 같이 화살표 연산자를 새롭게 소개합니다. 이 연산자는 이제 마이너스하고 그레이터 된 두 개의 부호를 사용을 해서 만든 연산자인데 화살표라고 그렇게 부릅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스트럭처 포인터로부터 멤버를 액세스하는 그런 연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에서 직접 X 멤버 그리고 Y 멤버를 액세스해서 출력하고 있죠. 사실 이 위의 방법보다는 아래 방법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트럭처를 사용할 때 스트럭처 그 자체를 쓰기보다도 스트럭처의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B의 경우보다는 아래 부분이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자, 이 포인터하고 좀 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rect라는 구조로 변수 r과 그 변수 포인터 rp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는 이 r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이 r을 포인팅, 즉 가리키게 되겠죠. 그때 이 rectangle의 좌한점의 x좌표를 액세스하는 표현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t1.x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이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화살표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연산 순서는 이 괄호를 쳐준 것과 동일합니다. 즉 r에서 pt1을 구한 다음에 x를 액세스하게 되죠. 역시 rp가 이제 r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중에 pt1을 액세스한 다음에 x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괄호를 쳐주지 않아도 연산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이 모두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와 같은 구조를 정의하면서 이 구조의 변수 p를 포인터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제 이 포인터가 실제 이 구조의 어떤 변수를 가리키고 있어야지 되죠. 만약에 이렇게 선언만 해놓으면은 지금 실제 메모리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연산들이 전부 에러가 날 겁니다. 없는 메모리를 액세스한다고. 일단 뭐 이 p라는 포인터의 어떤 실제 구조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표현을 봅시다. 지금 이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었는데 이게 p가 증가할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 length가 증가할까 하는 것인데 답은 length가 증가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화살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은 이와 같은 표현을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화살표는 우선순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실제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sterisk를 붙였는데 이거는 p가 가리키는 구조의 str이라는 멤버가 가리키는 멤버도 이제 포인터죠. 여기 보면 지금 포인터로 돼 있죠.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 그러니까 요 스트링이 지금 어떤 문자열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요 표현에 의해서 액세스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거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요 플러스 플러스를 해줬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자, 그럼 괄호를 한번 쳐볼까요? 실제 연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즉 뭐냐면 p가 가리키는 그런 구조체의 스트링이라는 멤버가 증가되는 거죠. 근데 증가되기 전에 뭐예요? 그 멤버의 값, 요 값이죠. 요 값이 먼저 좌변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얘 자체는 이제 증가하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요 첫 번째 글자를 가리켰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글자를 가리키게 되죠. 스트링이라는 요 포인터가. 요 p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요 p가 가리키고 있는 요 구조체 안에 str이라는 멤버가 원래는 첫 번째 글자를 가리켰는데 이제 두 번째 글자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괄호를 아예 쳐줬네요. 그래서 앞에 거랑 차이가 있죠? 앞에 거는 이 asterisk 다음에 괄호가 쳐졌는데 이번에는 asterisk 전에 괄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p가 가리키는 이 str이라는 멤버가 가리키는 것의 값이죠. 그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1이라는 문자였다. 그러면 그 값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2라는 문자로 바뀌죠. 이 두 문자의 차이가 1이라는 실제 정수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에 의해서 이게 증가되면 2라는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 구문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건 또 다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 p가 증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P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와 같은 구조체를 이제 가리키게 되겠죠. 근데 이 구조체가 어레이 형태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쭉.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P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P가 처음에 첫 번째 것을 가리키다가 이게 얘를 증가시키면 이제 두 번째 것을 가리키게 되죠. 또 증가시키면 이제 세 번째 것을 가리키게 되죠. 자, 이제 P가 증가된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을 했나요? 요 스트링이 증가되는 거랑 P가 증가되는 거랑 개념이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스트럭처 포인터의 사용 방법을 배웠고요. 이때 애서리스크하고 증가 연산자하고 서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럭처를 정의해서 사용할 때는 스트럭처 자체에 대해서 직접 쓸 수 있는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앱스트랙션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 섹션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